근데 야 진짜 몰라요. 저 나중에 막 그쪽으로 물어봐야겠지.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있는 거. 그러게. 아니 그럼... 아직 미혼인가요? 미혼이죠. 그렇죠. 예예. 예. 있네요. 있네요. 있네 있어. 야 절절하다. 맞아요 맞아요. 노래 들으면서 합창단들 나왔잖아요. 네네. 이 코러스 화음들을 넣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환희 씨 목소리를 받쳐주고 싶어서 이 코러스를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보는데 승식이를 살짝 마지막에 머리 좀 깨지긴 했는데. 그랬어. 쏙 들어와서 아 좋긴 좋았는데. 농담이고. 너무 좋았어요. 자 저희가 뭐 음악 평론가 두 분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모 선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진모. 네. 이진모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 그럼 임무진으로. 임무진. 네. 아유 저기 너무 프롬프트에 너무 정진모라고 써있어서. 자 우리 그 정진모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 진짜 부담되네요. 근데 아까 그 되게 우스갯소리로 두 분 다 막 반칙 왕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되게 막 양동근 선배님처럼 되게 다양한 무대 연출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네. 봤는데 그냥 허니 선배님 혼자가 되게 반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자 소화를 해야 돼. 우리 박정현 씨도 네. 굉장히 몰입해서 보시던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진짜 궁금했었는데요. 약간 환희 씨가 보통 이제 되게 강한 눈빛으로 되게 인상 짓고 막 노래를 하시는 거에 좀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그 표정 풀리려고 저는 살짝 그 노력하는 거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함이 이렇게 막 되게 유창하게 사랑 고백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야 약간 이런 맞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자로서 그렇게 들리는 건지. 야, 그 찡그리면서 노래를. 너무 멋있죠. 그거 생각해 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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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우리 하면 안 돼. 우리 한 번만 하세요. 한동안 무지하게 찡그리고. 아니야. 안 할 거야. 저런 거 하는 게 반칙이에요. 아, 저런 게. 노래에 집중해야지. 왜 인상 이런 거에 집중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